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그 윤창중 관람상 TV 유니카스 TV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찹니다. 네, 만장이네. 네, 네, 네. 네, 잠시 후에 방송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고요. 우선 좀 들어오시는 분들 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만나 호두 과자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오셨네요. 아,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시네요. 예, 예. 승초인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4시 심동보 제동님, 도공스님, 이순인 대배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대변인이시네요. 예, 예. 아주 세트입니다. 예, 자발적 구독료와 고소구입은 윤카스 TV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가자, 정권교체. 증권교체로만. 좋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니다. 손광기님. 아, 예, 예. 어경회님. 아, 한미님. 예, 재린김님. 뮤직 TV 블루웨이브. 아, 멋집니다.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이, 뮤직 TV 블루웨이브는 아주 뭐, 굉장히 많이 오셨네. 올리셨네. 임명옥님. 아니, 혀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예, 예. 재린 김님. 아이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예. 예. 서로들 인사를 나누시고. 황금황님. 예. 충청대망농. 박성일님. 이한봉님. 자,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어딜 오시느냐고. 원래 도공 스님하고는 예약을 했습니다만. 두 분은 오늘 갑자기 오셨는데, 예. 참 오늘 그 여러 가지 일이 참, 상당히 그, 무거운 날이에요. 그죠? 무거운 날이죠, 사실. 네네.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 예. 네. 42주기일 뿐만 아니라. 예. 12.6. 예. 네, 12.6. 네.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아. 예. 어머, 날짜가 예, 예. 같으네요. 서거하셨어요. 아, 네. 네. 갑자기 서거하셨죠. 그, 도공수님. 예.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 우리 도공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좀 마이크 가까이 좀. 저는 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기억이나 네. 어떤 뭐 특별하게 정한 게 없어서 뭐 대통령이셨다 해도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아마 저보다도 뭐 윤 대표님이야 뭐 같이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고 뭐 심재동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 네. 어떤 네. 분이. 지금 사회를 보시는 겁니까? 예. 그래야 됩니까? 자, 우리 이소님 대변인. 저는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예. 북방외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북방외교 맞아. 최초로 예.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쪽으로 굉장히 아주 큰 우리나라 그 북방외교에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생각되고 또 이제 1990년도 뭐 이때에 공산권이 또 무너지고 예. 붕괴되고 동구권, 소련, 중국 이런 쪽하고 또 그 외교, 북방 외교를 처음으로 하신 분 이런 분으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아, 높이 평가. 예. 그래서 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제적으로 88 올림픽 이후에 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입지를 크게 높은 분이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예. 하긴 물태우라 본인이 물태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분 늘 미소 지으면서 뭐 속으로는 군인 출신이니까 강건한 그런 정신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항상 부드러운 그 이미지를 보신 네. 주신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
아이고 말뚝이님. 아 윤창중님은 윤석열이 좋나요? 홍준표가 좋나요? 지금 분위기 좀 살펴주시고 이런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네.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 뉴스를 저는 이제 방송을 네. 오늘 준비하면서 연합뉴스 TV를 네. 통해 처음 봤는데 노태우 씨 사망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노태우 씨 사망이야. 야 맞아요. 연합뉴스에 연합뉴스 TV가 많은 신문들 보니까 저도 오면서 보니까 네. 사망 뭐 그렇게 굉장히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신문들은 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네. 또는 별세인데 아 그냥 노태우 씨 사망이야. 네. 어? 그 재밌겠다. 진짜. 난 그래가지고 그차 정말 참 웃기는 놈들이네. 욕이 네. 나오시는군요. 욕이 나. 아, 방송에서 참. 아니 내가 그래서 이제 과연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합뉴스를 야, 봤더니 사망? 야. 노태우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붙였어. 사망이야 사망. 근데 기사를 봤더니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야. 아이고. 별세 딸 표현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완전히 그냥 나라가 정말 그 쌍놈 나라가 되어가네. 가까이 돼서 예예. 예. 그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 뭐 공과가 다 있는데 명식이 그 저 자기들 그 그 좌파 대통령 그 노무현 예?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그 자살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아, 뇌물 그 발각돼 가지고 이제 뭐 해야할 길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냥 부엌에 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 원래는 그 자살자는 국민들 안장 규정에도 아마 못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돌아간 대통령도 온갖 그렇게 이제 미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그게. 거기는 방역 규칙이 없는 거야. 그렇지. 네네. 그 방역 규칙. 지난번 5월 23일에도 예. 그 서술이 벌할 때도 거기는 그냥 그대로 다 했고. 예. 어? 예. 오늘 그 12.6 네.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에는 방역 때문에 안 된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이 백계분들은 달레반들은 선택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다 좋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네들이 하는 미친 짓은 다 좋은 거야. 근데 정상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 돼. 이거예요. 그게 요즘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저, 은희룡. 소시오패스라고 했어요.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물. 그 부인이 뭐 정신과 전문 인물이죠. 네, 네. 네. 그 전문가다운 그렇게 아주 그냥 그걸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보니까 이건 전행적인 소시오패스다. 그래서 유행을 쭉 이야기한 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 동선이 말씀대로 이 정권 자체가 전체가 소시오패스가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완전히 자기들 해석해가지고 유리하면 그냥 뭐 그렇고 나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한단 말이야. 아. 하는 그걸 한 게 그 저 은희룡 부인이 한 얘기가 남의 고통은 안 주기도 안 주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어? 소시오패스 정권이야. 아, 야, 그 명언이다. 오, 맞다. 소시오패스 정권. 어. 나는 그 은희룡 부인을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강윤형 의사. 그 예. 부인 그걸 보고요. 요즘 윤창규가 소위 말하는 띄워주는 분이야. 그분은 진짜 열일했어요. 열일. 차라리 그분이 영부인 하면 좋겠어. 아, 그런 왜? 분이 진짜 그렇게 소식품 얘기를 해야지. 의식이 있고 그런 분이 영부인이 돼야 돼요. 아, 진짜. 그렇지. 아, 예. 영부인만 놓고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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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심동보 대통령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이고 모르고 지랄 뻔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근데 야. 시대가 네. 시대가 완전히 집단 광기 시대라고 해야 될까? 좌우를 떠나서 모두가. 저 오늘은 좀 마이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예. 좀 소리를 질려야 돼. 아 근데 그게 예. 좌우를 떠나서 모든 게 집단 그 뭐 광기 시대가 아니고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하. 예, 네, 사회주의, 야. 공산주의자. 저는 중국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공산당 선정과 선동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실이 없어, 진심이 없고. 여러분 지금 마이크 상태는 괜찮죠?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 제가 오늘 그 박진희 대통령 42주기 예. 추도식이 정상적으로 못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저도 작년에는 그 참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 작년에는 뭐 군악대 의장대 뭐 조총도 발사하고 아주 그 품격 있게 행사를 했어요. 예예. 그리고 오신 그 초대 손님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의자를 좀 간격을 두고 앉았지만은 굉장히 안내도 친절하게 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예. 내용이 참 좋았는데 올해가 보니까 완전 개판이에요. 그렇죠. 초대식을 보면 일체 지원이 없고 그다음 의자도 못 놨고 예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야 이거 뭐 시장통 같아. 시장통 완전 시장통이지. 예? 저도 봤어요. 야 그거 보고요 진짜 진짜 혈압이 확 오르던데. 그러니까 이 보수가 결집한 것을 막겠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추도식의 개, 그, 그걸 그 민족 중흥회. 그렇죠. 그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거든요. 그 민족 중흥회에서 주관을 하고 정재호 그 회장님이 예. 그 개식사를 했어요. 개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좀 나와요. 완전히 그 이 정권이요. 제가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못된 권력의 나쁜 버릇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그래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와의 단호하고도 네. 야멸찬 결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못된 권력의 목덜미를 겨냥한 분노의 삿대질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하신 분이에요. 네. 이 정교 회장님. 이 말뚝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 예, 예. 그래서 결론은. 경향신문.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 경향신문 출입기자였죠. 아. 청와대 출입기자. 아. 그리고 글도 네. 너무 잘 쓰시고. 유정의 대변인 네. 하시다가. 네. 마지막 유정의 대변인.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범야권이 대동단계로. 정재호 회장님이 우리 방송 보시는 걸 알고. 예. 지금 우리 심재동 님이 야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러네. 아 실제 존경합니다. 나는 못 속여 나는. 아 진심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아니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 제가 그 나이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 연시에 그 정도 품격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지금 92이시죠. 예. 그러면은 정정하시고 42년 전이니까 그분이 50세 때에 유정의 대변인을 하신 거구만. 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92세세요. 그러니까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 지팡이도 안 짚으세요. 아, 맞을 겁니다. 지팡이도 안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예. 와. 어. 그리고 옷도 굉장히 그 저 젊은이 딱 그렇지. 세련되게 보여. 아주 그 패셔너블 하신 분이. 네. 예. 정말 그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방송 보신다고 너무 길게 얘기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 물론 뭐 다 인간은 예. 언젠가는 한 번은 다 돌아가는데 그 제가 34살 때 그러니까 그 34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네. 제가 그 그렇죠 36? 30년 전에 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가 행정관으로 모셨어요. 아~ 자주 뵙겠네. 그럼요. 아, 그때는 그래요. 청와대 비서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 숫자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처럼 요즘 한 600명 된다고 그러던데, 550명. 그때는 한 뭐. 백악관보다 많대요, 그럼. 야, 그래요? 네. 지금 한 600명, 700명. 아니, 그때는 한 7, 80명. 아. 근데 저 예. 그 청와대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책상 놓고 앉을 만한. 그러니까 그게 그 비수동이에요. 뭐 여민 일간, 이간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계속 건물이 추가 들어서는 거야. 예. 제가 백악관 비서실 가봤거든요. 예.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럼. 그 올드 익세큐티브 빌딩이라 해가지고요. 대학가 우리 그 항상 노는 옆에 해랑으로 연결돼가지고 네네. 옆에 석조 건물이 한 5층 될 거예요. 있어요. 그게 전부 비슷해 다 있어요. 그럼. 부통령도 거기. 그럼요. 근데 그 규모가, 야 역시 미국이다 했는데, 아, 대한민국 저 청와대가 백악관보다 인원이 많다니까. 네. 그러네. 그때의 그 청와대 비서실은 정말 국가 인재들이 다 모였던 데거든요. 네. 그리고 아, 별로, 그러니까, 그 건물도 별로 없었잖아. 아, 그럼요. 그때 네. 공보석이, 아, 청와대 정무석이 손주환. 네, 예, 예, 손주환 예, 공보처 장관, 예? 아.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 출신. 예. 그 다음에 공보수석이 김학준. 예? 김학준, 예, 네. 아, 들어보시네. 뭐, 네. 완전히 뭐, 당대의 그, 당대의 인물들이야, 다. 그렇죠. 그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크, 정말. 밤을 세워서 이제 한 건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야박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런 면은 네, 있죠. 근데 뭐 네. 지금 사실은 그분이 엄청난 그 과도기에 과도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북방 정책이라든가 네, 네. 그 고르바초프 뭐 레이간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반도의 냉전을 그렇죠, 그렇죠. 소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얼음을 깬 거야. 그때 당트 시대인 거라. 예, 그것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고 그 전두환 대통령인 거지. 맞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8688를 유치함으로써 예. 한반도의 본격적인 그 평화의 시대가 온 거지. 네, 네.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 놓고 소위 말 국격을 바꿔 놓은 거지 국격을.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그걸 봤거든요. 네. 역대 저 정부에서 제일 높더구만 뭐, 전두환 정권 때. 아, 경제 성장률이.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 때 7%대 막 이렇게 엄청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8%야. 그럼 그럼. 이야, 내 놀랐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전부 국가 인재들이. 예. 인재들이 그렇죠? 국가 기계 시스템에 요직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럼 그럼. 근데 지금은 이 내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 친구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네 맞아. 국가를 운영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하 그렇지. 그냥 승리했으니까 약탈자로.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낙하산으로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돌아가지고 그냥 뜯어먹고. 그렇게 자기 패거리들. 예. 패거리들 그냥 전부 다 낙하산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예. 떨어뜨려가지고. 저끼리 챙기 묶고. 예. 굶주린 늑대들이. 늑대야. 아니, 사대방패거리.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MBC에서 있었는데, MBC 어떤 직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MBC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김대중의 고향 마을 있잖아요. 아하. 그 고향 마을에서 8명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하. 뭐 어떤 분야로든 간에 예, 8 그 한 마을에 한 동네 사람이 8명이 청와대로 와서 아, 근무하고 있다. 충분히 아, 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냥 청와대가 그냥 일자리 구직인 거예요. 예. 그냥 취직하는 거야. 네. 근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네. 전두환 정권 출범하면서 바로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예. 정치부 기자를. 예. 그때의 청와대 수석이나 청와대 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란 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최고인 거야, 전부 다. 네. 그게 자기 패거리가 아니고. 아, 패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차원이지. 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자기 군인들 막 왕창 데려왔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죠. 네. 네. 그때는 일꾼들을 뽑았어. 완전히. 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 들어올 때 딱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이 뭐냐면 운전기사. 한 명은 자기 그 민정당 대표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수행
네. 아, 한 명 더 있구나. 이병기 의전수석. 아. 네. 딱 세 명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윤석열이가 말한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을 등용할 때는, 물론 군인을 등용해야 되지만, 예컨대 국방비서관이라든가, 뭐, 그쪽은 군, 당연히 군인이지. 네. 근데, 이 평생을 인사관리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의 베스트만을 뽑아다가 쓰는 거야. 그럼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 소위 말하는 지역감정이 더 없었다니까. 아니, 경호실장이 장세동이야. 어? 그러면, 저, 뭐냐, 장세동은, 어, 전남 창흥이잖아요. 완전 그야말로 호남의, 어? 완전히 그, 본 고장이지. 그러니까 지역감정은 그 당시에는 탕평책이라고 해가지고 장군들 진급하거나 어떤 장관들, 뭐, 검찰이나 어디에서 승진, 이렇게 승진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나왔어.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막 전라도 사람들이 다 자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말뚝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저, 오늘 박정희 대통령. 예, 그, 예. 그, 추도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62 평생에 허튼 사역 따위. 예. 한 점 부끄러움도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님의 여정은 모든 니가 우르르 받드는 청백의 표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62세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살아셨으면은 104살이네. 그러니까 사리사욕 때문에 이 정권이요, 좌파정권의 특징은요. 그렇지. 저거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이익을 다 막 뺏어 먹는 거예요. 그렇지. 맞바라 먹는 거야. 예? 하이에나처럼 말이야. 네네. 그래, 이렇게 나라, 뭐, 망조를 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약탈하는 거라니까요. 그 약탈. 예, 예. 아이고, 제가 이게 뭐, 국가에 열중하다 보니까. 국가 운영하는. 스포챗을 보내신 아니에요. 분들을 다 제가 생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예. 제가 뭐, 누구 안 시켜도. 아니, 그냥 노태우 대통령 쪽 얘기를 해야지. 예.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그,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노태우 대통령.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인연이 있다니까. 아, 예. 제가 이제 자주 뵌 분이에요. 제가 대위 때. 예. 해군참모총장 수행관 했거든요. 그 28달. 해군참모총장. 예. 28달. 신재동님도 보니까. 예. 해군에서 노른자 보직을 다 했어. 그게 우리 해군 용어로는. 그렇죠. 로얄 네이비라고 그래요. 로얄 아, 네이비. 로얄 네이비. 야, 저 신동부 절마 제가 로얄 네이비. 아, 근데 그래요. 제가 뭐. 참모총장 뭐 수행공항 가고 싶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명령 나니까 뭐 군대 당연히 간 건데 하여튼 그래 됐는데. 그것도 팔자예요. 팔자죠.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심사 들어가서 그냥 정치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치부로 나온 거야. 아, 그 제가 촌놈이 돼가지고요. 그건 난 알아 내가. 뭔지 수행하면은 비행기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비행기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왜. 수행을 하려면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회사에, 야, 나 회사 때 졸업 성적이 좋았어요? 예,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 로얄 네이비를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졸업 성적은 좋다고. 아니, 뭐, 아니고. 사활이가 좋으신가? 근무 성적이 좋아야 돼. 대인 관계가. 아, 근무 성적. 그리고 중요한 게 대인 관계가 중요해요, 또. 예. 제가 참모총장 수행반 발령할 때까지요, 근무 성적이 100점, 100점. 아. 모든. 그게 처음이래, 처음. 그, 하여튼, 그런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제자를 한다고 그러시죠. 아, 예, 예,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신 참모총장이 자기 자랑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 하얏트 호텔에, 그때 해군본부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예, 예. 부부 동반 만찬이 있다고. 네, 네. 딱, 두 쌍이 만찬을 하는데. 네, 네. 그 하얏트 호텔 일식당에 딱 자리를 앉으시더만은, 행간에서, 누구를 모셔오라는 거야, 안내해가지고. 그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 그때 이분이, 정무장관을 하셨어요. 정무장관 때 노태우 대통령 부부를 안내를 해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가 우리 신재동 님이 연세가 어떤 몇 살? 28. 예. 아. 해군참모총장 수행부관 할 때. 수행부관. 1982년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한데, 오, 근데 처음 본데 엄청 키도 널씬하고요. 예, 예. 그냥 영국 신사 같은 그 이미지 있잖아요. 아, 여기 아. 일시일종 심장군님 하만의 인물 딱 나오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오, 대단하구나. 그때 느낀 게 그때 여기서 아주 하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아, 이분 참 그 역시 그 저 장관 하시고 이런 분들 예.
참 멋있다. 굉장히 매너가 좋다. 이런 걸 느꼈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그분이 전역식을 했어요. 구사단에서. 예. 그리고 전역식에 또 참가를 했죠. 총장 모시고. 그 12.12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전역식. 구사단에서 전역식을 하는데, 특이한 게, 그 육군들 그 관정 문장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데, 뭐 기다리고 하면 예행연습하고 엄청 피곤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다 깨끗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그 제병 지휘관한테, 네. 전부 철모를 벗기라 이거야. 철모. 네. 그러니까 조금 무지무지 하더라고.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철모 벗어! 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사들이 이걸 철모를 벗기고 땀이 그냥. 아. 그래서 그 철모를 그 벗겨가지고 자기 이제 그 전역사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분이 그게 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굉장히 그 밑에 부하들에 대한 배려가 참 탁월하시구나. 네, 네. 제가 전역식 할 때 그 흉내냈다니까요. 네, 네. 상한학조사 하는데 생도들이 그 예식모 쓰고 막 깃털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내 전역사 할 때는. 네, 네. 그 예식모 벗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좀 피운 거죠. 말씀 좀 계속하세요. 네, 제가 잠깐. 예. 네. 말씀하세요. 굉장히 배려심이 뛰어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희동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하. 해군 부인의 바자회를 하는데 젓갈 그걸 주로 하거든요. 젓갈. 참모 총장 사모님이 노태우 대통령 부인이 고등학교 동기야. 아. 그래서 만찬까지 한 거야. 경북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젓갈을 좀 갖다 주라 이거야. 아하, 연희동에. 그 연희동 집에 다 가봤다니까요. 아. 그래, 굉장히 친절하게 또 신부름 오니까. 예, 예. 그, 대해주시더라고. 차도 주고. 아. 차도 한잔하고 가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런 게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0년 후에 중령 때 이분이 대통령이야. 아하. 그 저도 휴가, 여름 휴가 때. 음흠. 제가 이제 그때 10년 후에 다른 총장 중령 때. 예, 예. 수행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골프치기를 한 게, 그때 3일을 지켜봤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을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난 편이에요, 제가.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는 이분은 굉장히 신사하고 매너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한. 절대 누구한테 함부로 안 하고. 배려. 배려하는 이런 거. 말 높이고, 그죠? 예, 그런 거. 한국의 존댓 말씀. 예, 그래 많이. 겸손하시고, 맞아요. 그게 그걸 대하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네, 네. 오늘 돌아가셨다니까 참. 좀 그렇네요.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청와대 기자 생활 10년을 하고 예. 정치부 기자 10년을 하고 제가 이제 하버드로 유학을 갔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바로 청와대에 제가 하버드 예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럼. 아.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아니 나이 뭐 서른 몇 살도 하버드 넣었다고 당 대표. 아주 좋아 아주 오늘 아주 좋아요. 우리 대통령이 오늘 아주 좋아. 아 저는 원래 솔직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라고.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럼 모르죠. 그럼요. 내가 맞아요. 이제 신문사에 10년 있다가 그 이제 하버드대학교에 가서 그 정치학과 에 이제 넌 크레딧이라고 학점 없이 이제 다니는 그 넌 크레딧 스튜던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하고서 왔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 정무수석 시 정무수석이 누구셨냐면 손주환. 손주환. 예. 내 고등학교 선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오늘 제동님 날이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하자라는 그 오퍼가 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가야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에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극비리의 선배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첫째는 사람이 살다가 청와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계 있다 가면은 또 언론계에서는 뭐 변절했다 뭐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가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 말기에 정권 말기에 이제 근무를 하고 동경 맛있네. 예, 김영삼 대통령 때 또 나왔죠. 나와서 언론계 또 오고 그러면서 또 청와대에 계속 또 청와대와 관계된 게 제 인생에서 한 6, 7년 되죠. 아. 그럼 기자 생활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안목이 넓어지잖아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기자들 그냥. 일반 기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기자만 기자.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요즘 조마이뉴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딱 그 기사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될 거고, 네.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맞는, 뭐 100% 맞는 이유가. 그러니까 평소에 방송하시는 거 보면, 뭔가 캐리어가 예. 굉장히 그런 통찰력이나 이런 게 보니까 그게 받쳐준 것 같구만요. 예. 그러면 하여튼 뭐 또 많은 것을 넓은 것을 보니까 넓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없으면 경문이 부족하면 절대 머리도 안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 권부에 예.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상당히 잘 나가는 기자였네.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도, 내가 원해서 그런 데를, 권부를 내가 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네. 기자들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좀 받으시겠다. 뭐 굉장하지. 아이고. 이를 말할 수가 없지. 당연히 그 기자들 생각도 굉장히 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진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윤창중 대표님은 제가 이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실력파예요. 그냥 순수한 그게. 실력파.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실행을 딱딱 시켜요. 계획을 잡으면.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굉장히 또 그런가 하면 또 추진력이 대단 추진력과 비슷하지만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추진력이 또 행하는 이런 그것이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다가 추진을 하고 머리가 좋고 이 세 가지를 딱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계속 그만 얘기합시다. 이제. 아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실력을 항상 발휘하고 이게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이 네 가지를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특징을 제가 마이크 좀 대고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동료 같은 굉장히 그 집단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뭐 그렇게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를 뭐 가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이제 언론사도 뭐 여러 군데 다 했잖아요. 신문 방송을 다. 맞아요. 그, 네. 그것도 한 뭐 5군데 정도. 그리고 집안이 좋아가지고 빼기 있는 것도 아닌데. 아유 그렇지.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뭐 청와대 뭐 정무수석실 또 이회창 대통령 후보 뭐 보좌역 또 무슨 박근혜 대통령 뭐 당선인 대변인 수석 대변인 뭐 인수위 대변인 뭐 청와대 대변인 이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뭐 파란만장한 인생인 거지 사실은. 아니 윤창중 대표님이 집안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집안도 좋으신데 이제 언론계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혼자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서울 쪽으로 영향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 그대로 저도 잘 아는데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이니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뭐 생각하고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만큼 많은 경험이 쌓인 거지 내공이 쌓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갖다 쓰는 그러니까, 것뿐이지. 자기가 본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맞아.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모셔간 거죠.
그,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좀 돌아가셨는데. 네. 아, 참, 그야말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 박정희 대통령은 참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현대정치사에 등장한 거. 아, 그건 정말 역사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럼요. 축복이고 기적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도홍수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30초. 네네. 박정희 대통령 네. 말씀을 하자면은 끝이 없지만은 네. 우선은 가장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기틀을 마련하신 분인데 예. 지금 이 달레반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빨아먹고 있으면서 아하. 욕을 한다는 거예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곳곳에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없지. 아. 그러니까 욕보이는 것뿐이. 전국토가 네. 좀 긴 인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이제 안가에서. 예. 그러니까 안가 터죠. 궁정동의 안가 터에서 방송을 하는데 음악 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청와대에서. 아. 청와대에서 뭐 연주약. 예. 네, 오늘. 오늘 뭐 음악회가 있어요. 아. 네. 청와대. 이것들은 인간들 아니에요. 아, 미쳐. 미쳤어. 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그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 앞에서. 분수대 앞에서 하는데. 하는데. 오늘은 아, 11일이라서. 그렇지. 11일이라서 그 안가터로 옮겨가서 했어요. 아. 네. 안가터가 무궁화동산이거든요. 그렇지, 무궁화동산이. 예, 네. 거기가 안가터잖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지. 네. 그 시위를 거기서 했다는 말씀이죠. 거기까지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요. 그, 거기는. 거기를 안가터 자체도 시의 장소라는 그런 뭐 해설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뭘 한다고 음악 소리를 하나? 하, 이것들은 참. 뭐 음악도 뭐 이런 누가 와서 뭐 이런 행진곡이나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그냥 가곡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연주하고 하는 거야. 듣고서 야, 이것들은 가곡, 진짜 당연히 의도적인 거지. 그러면 의도적이죠 당연히. 야. 뭐를 해도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년이란 걸 주기라는 걸 뻔히 알면서 네. 네. 음악 들고 네. 파티하고 난리 피는 거야. 그럼요. 그러게, 맞아요. 네. 이것들은 2년 전에도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는 그 앞에서 이제 그 겨울 되면은 뭐라 그럴까 의장대들이 네. 그 뭐 이렇게 행사처럼 이제 쇼를 해요. 네. 그 관람시키고 하는. 예. 근데 딱 10월 26일 날서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야. 10월 26일부터 뭘 한다고? 의장대들 그 쇼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어디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그걸 오늘 했다고요? 아니요, 오늘 말고 이전. 2년 전에 지금 아 의장대 2년 3년 전에는 의장대 그것도 했는데 예예 예. 작년하고 올해는 그걸 안 해요. 근데 의장대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안에서 그냥 음악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오늘은. 아 그거 진짜 나쁘네. 진짜 나쁘네. 아 저는 항상 그래요. 거기서 외칠 때 저건 인간들 아니라고. 우리 이 이수님 대변인 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줬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부터 굉장히 존경을 하는 마음이었고 제가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그래서 그리고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유경수 여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롤모델이었어요. 아, 네. 그래?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고. 여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보면은. 잠깐만요. 예. 아이고, 말뚝이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세요. 이야. 오늘 슈퍼챗 많이 들어오네. 아, 아니. 나는 슈퍼챗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주제를 바꾸지 마세요.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그 위대한 그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것을 그 토대를 마련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진짜 아주 웅대한 구상과 네. 또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한 리더십, 강력한 그 리더십으로 추진한 그 최고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쳤다. 하.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와, 그 일을 굉장히 그래서 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그냥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밤낮으로 고민을 하셨을 거고 네. 그러면서 또 많은 그 전문가들 각계 분야의 최고의 그 전문가들을 또 불러다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이랬을 때 본인도 굉장히 그냥 그 하면서도 고뇌의 시간 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그 그냥 허허불판 완전히 최악의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발전시키면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나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엄청 큰 보람도 느끼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루고 놓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네.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세우실 때는 한 30불, 40불.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 한 60불. 네. 이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나보다 네. 못한 나라였는데. 맞아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네. 나라였잖아요. 네. 아프리카는 자원이야 있는데. 북한보다 못 살았죠. 그렇죠. 아, 북한하고는 비교 안 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런 세계 최빈 국가를. 네. 이 양반들이 그때 꿈꿨던 목표가 뭐냐면, 강국이야. 최대 강국이 되는 걸 꿈꾼 거예요. 네, 그렇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군사력이 지금 세계 6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있죠? 예. ADD.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예. 자주국방을 위해서. 네, 박정희 지금 말이죠. 일본까지 놀랜대요. 일본도, 아니, 한국이 무슨 저런 무기를 다 만들어내냐, 이거야. 야, 대단한 거 기반을 완전하게 다져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갖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핵무기 그 실험용 원자로 그렇지 그걸 준비했다던가 예. 예, 예. 그 안목이나 해안 예. 비전은 그렇죠. 뭐, 대충, 뭐, 보릿고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보릿고개를 뭐, 이겨나자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박정희의 머릿속에서의 그 비전이라는 건,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예. 그럼요. 예. 선진 강국으로. 그분이 했던 일들이 모든 것이 다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늘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지.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어? 그래도 군대도 강하고 세계 어디든 내놔도 꿀릴 것 없이 나라를 만들어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거 진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참 비애감을 느꼈는데요.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하고 지도 한 15명이 그 참배를 했는데 네. 그 저 추도식에 참가 안 하고 그것도 얌체처럼 그렇지 그거 좀 묘소만 한 거예요. 밑에 현충탑하고 그렇지. 야, 나 그 모습 보면서요 가고 싶어서 갔을까? 그냥 뭐라 그럴까 저렇게 사람들이 변망당한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저렇게 저 비굴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나 그거 보고 그게 그 정당에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그래서 하니 그리고 저 이준석이 오늘 저 방명록에 난 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바르게 정치하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딱 썼어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박정희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 그, 뭐야, 저, 국민의힘, 그, 유튜브 있잖아요. 옳은 소리. 거기 딱 놓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저희들의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얘도 그냥 황당해.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전통을 너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사진도 하나 안 그려놨던 정당에서 그런 전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 한대.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문제에 닮아가더구만. 그래. 거짓말하고 이런 거야. 예? 그리고, 그 같은 놈들인데, 뭐. 대선 후보가 세 명이 인터뷰를 다 했어요. 네. 홍준표, 유승민, 은희룡.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조금 인연이 있는 거 이렇게 쭉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윤석열 후보는 안 보여요? 윤석열은 오늘 오후에, 오후에 가겠다 그랬어요. 오후에, 따로. 오후에 네. 따로. 네. 윤석열이가 오늘 지금까지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오늘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뭐라 그러죠? 첫 번째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 잘했다. 네. 그걸 며칠 전에 한 거고. 한 거하고, 오늘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년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이 거목의 열매를 따먹으며 산다. 그건 맞지. 그건 맞는 말이네. 어? 맞는 말 했네요. 근데 그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이거 아니, 뭐, 좋아하는 게 아니지. 이거 잘못된 너무 거 아니지. 상식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아 그럼 뭐 자기는 거목의 열매를 담고 살면서 왜 그 저 따님 박근혜 대통령은 45년을 구형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조항지검장을 하면서 네. 행집행 정제라도 시키지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고마움도 없이 그렇게 하나? 그건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 핑계지.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의지가 네. 있으면 그 왜 안 되겠어요? 자, 진짜. 진짜. 검찰이 군대보다 더 상명하복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딴 데로 소리하고 있어. 형집행정지를 하는데 의사결정구조가 유선재가 설명했어요. 그거 뭐 알도 모르는데. 검사 3명하고 의사 3명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의사 3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진해 보니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했다는 거야. 윤 대표님. 아, 그럼 건강 좋 건강 좋으면 그 안에서 무기징역까지 다 보내. 그거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 안 믿지. 하려면은. 그럼 중앙지검장이 그 위원들 다 신고 받잖아요. 예? 한마디 한다 이거야 의사들한테 그 대통령 그 건강 잘 한번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하면 끝이야. 역시, 그렇지. 역시 그냥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넣어지. 그 뭐 특별 아픈 게 없을 게 한 그 이래 하면은 그렇지. 그냥 있는 것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고 하면은 명분은 100개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몇 개예요. 리얼한 인간성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항상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또 업적을 위대한 업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예, 예. 사실은 하면 된다 이런 마음 항상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 기억나시죠? 다들 우리 세대들은 다 예, 예. 아니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뭐 액자에도 들어있잖아. 그럼요. 네. 그래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네, 오케이. 통일벼를 개발해가지고 옛날엔 벼가 뭐 얼마 이렇게 비싸게 네, 얼마 안 되는 네. 통일벼를 개발하고 개를 벼를 계속 개발해서 엄청난 수확이 나오게 하고 아주 질이 좋게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농지 개량, 비료 공장 건설을 했고 댐 건설을 하고 간척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 혁명을 이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에 딱 나가보면 옛날엔 논밭이 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로 잰 듯이 딱딱 해놓은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멋져요. 저희 기계와 영농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 자로 잰 듯이 논밭을 딱딱 이렇게 구분하게 그렇게 만든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지. 또 고속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 뭐 이런 쪽을 다 그냥 우리나라를 설계를 다 하셨고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됐고 제철, 조선, 중화학, 전자공업, 뭐 방위산업 이런 것까지 다 하셨고 야 이거 또 업적은, 하나는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일일이 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 다 모든 걸 다 박정희 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조금 더 해볼게요. 포항에 포항이나 울산이나 뭐 안산, 창원, 구미 막 이런 게 해서
공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걸 갖춘 신복합 신도시를 개발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뭐 의료시설, 의료산업, 최고의 의료산업을 시설을 해가지고 의료보험제도 도입하고 의료기술이 최고의 우리 뭐 세계 거의 제일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문재인이가 뭐 K방역이라 하는 것도 이게 국민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한 거지. 쥐가 한 게 아니야.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사스다 메르스다 해가지고 그 방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거거든. 예. 그러면 그거 지금 지들이 방금 먹은 거지. 작가들은 남이 한 걸 가지고 생식내는 데는 아예 도사야 도사. 그러니까 완전히 도사야. 얼굴 챙겨나나 빼놓고 내가 좀 부끄러워서 그걸 못하는데. 예예. 그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한 우리나라 전체 저게 업적이 쌓여 있는데 저것들은 그 업적을 갉아먹기만 했고 방해만 했잖아요. 그럼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두루누워가지고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살림 녹화도 있네요. 살림 녹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시켜서 가정과 이제 사무실과 공장에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놨고. 우리 이수님 대변인이. 이게 정리해오는 게 잘해 아주. 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면 같이 말씀을 좀 나누세요. 예, 뭐 하나 주제를 주제를 던질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물이 또 펑펑 나오겠어요. 그렇지. 주방이나 공장이나 뭐 어디예요? 화장실이나 물이 펑펑펑 나오잖아. 이거 이런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천수답이라고요. 그 기퉁이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골에서 거기서, 거기서 물 떠서 거기서 올챙이 잡아먹고 그러잖아. 미꾸라지. 네. 근데 그래가지고 물 퍼가지고 해서 근데 그걸 그럼요. 그래서 이 물을 보면 시골에 가면 농업용 용수라든가 공업용 용수 또 댐을 건설해가지고 물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또,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를 깨워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일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바로 그거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만든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조야. 네. 자조 정신. 그럼요. 자조. 스스로가 스스로 도운 게. 이 영혼. 그러니까. 정신을 바꾼 거지. 정신을 바꾼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스피릿. 혁명을 한 거야. 근데 그 정신을 바꾼 것을 이 전교조들이 전부 망쳐가지고 지금 전부 재난지원금이나 나라 지원금만 받아먹으려고 그것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곽고님이 스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있네. 저도. 스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니. 사랑이라는 게 모두가 똑같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서로 노력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거. 맞아요. 국민의 영혼을 이끌어준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된다 해가지고 우린 진짜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수도로 시설을 완전히 개혁을 하고 산림 녹화를 또 다 했잖아요. 전난 거지. 진짜. 산림 녹화 그 산림 녹화는요. 엄청난이에요. 북한 뭐 탈북자는 물론이고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남북 회담이다 한번 해가지고 수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제일 놀라는 게 산에 나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산림 녹화는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4월 5일 식목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고, 이어서 이제 박 대통령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지 오늘. 그 오늘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유고 그러니까 중앙청 그 기자실에 한자로 유고라고 이제 써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실을 발표한
예. 당시에 이제 공보처 장관이 계세요. 아, 아시다시피 김성진. 아, 김성진. 예. 공보처 장관이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오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김성진 장관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어요. 통신사에서. 아, 통신사. 근데 그때 한국에서 서울에서 워싱턴을 가려면 뭐 우리나라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직항이 막 없고. 일본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온 건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찾아온 거야. 그 김성진 특파원한테. 네네. 워싱턴에서. 네, 예, 예. 아,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아, 특파원한테 찾아왔다고? 찾아왔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예, 찾아온 게 뭐냐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이제 그, 예. 특파원 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서, 예. 바로 김성진 특파원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김성진 특파원한테, 특이하네. 나 좀 저, 미국을 좀, 이렇게 좀 구경시킬 수 없느냐. 아하. 응? 그래서 이제 바로 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을 옆에 태우고 김성진 아, 그 그때 의장 시절이구나. 의장 시절에. 국가 최고위원회 의장 시절에 야, 그 박정희 대통령을 태우고 군복입은 박정희 대통령. 그렇지, 그렇지. 아하. 태우고 선글라스는 박정희를 태우고 그 태우고서 김성진 기자가 그 워싱턴을 이제 달린 거야. 보여준 거야. 그때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민둥산이고 세계 최 극빈국이지. 그게 이제 김성진 회고록에 나와요. 내가 직접도 들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는데 그 어딜 가던 미국은 그때 이미 다 길거리에도 그 막 그 가로수다 막 이 산림 녹화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워싱턴 DC는요, 그 주변은, 그 버지니아, 저쪽, 오른쪽, 메릴, 평지에 평지. 평지에, 그렇지. 집 없는 데는 전부 소비국이지. 소비국이 됐지.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걸 대한민국에 가져갈 수 없느냐. 얼마나 부럽겠어. 야. 그러니까 46살 먹은 이 박정희 장군이, 그런 걸 보면서 피가 끓은 거야. 그래? 엄청 자극을 받으시고. 아, 내 눈물이 나는구만. 아.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이해가 돼요, 진짜. 내가 정말 80년도 초반에 기자로서 그때만 하더라도 1981년, 2년이면 대한민국이 잘 살 때가 아니야. 아, 그럼요. 그때 그 해외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예, 근데 이제 기자로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예, 그렇죠. 그 호텔에서 아침에. 예. 이렇게 창밖을 보면 예. 그냥 완전 빌딩 숲이잖아. 네, 빌딩 숲이었던 숲. 예. 그 막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난 한 번도 박정희나 이승만에 대해서 나는 그 예컨대 내 청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사람 그 사람들의 등장에 대해서 내가 회의를 품은 적이 없어. 이건 역사적 필연이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 가라 엎어버려야 한다. 이걸 말이야. 그때 고려대학교와 이른바 어마어마하게 데모할 때야. 민족 고대라고 해가지고. 예, 박정희하고 완전 맞짱을 뜰 때야. 아 맞아 맞아. 고대가 좀 심했죠. 그런데도 고대 출신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한 번도 나는 시위에 참여한 일이 없어. 왜? 그러지, 그럼. 시위 안 했어요? 아, 천만의 말씀이지.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 그게 나는 옳다고 본 거야. 아. 나는 옳다고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그 소신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다저지 짜랬다면. 나는 고려대학교 좌익들하고 싸운 사람이라니까. 아, 그래요? 너희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걔들 공부 안 했거든. 그렇지. 공부 안 했어요. 공부했으면 저러든지. 말도 안 되는 뭐 몇 가지 얘기 듣고서 그러니까. 막말로 좌익된 거거든. 운동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색한 짓이 좀 들어간 거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저렇게 됐겠어요, 지금. 어? 나라 꼬라지 이렇게 만들겠어요. 나는 그때 난 진짜나 그랬어. 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 응? 어? 응. 하루하루가 바뀌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처음 1981년도에 첫 번째 이제 여행을 어디를 갔냐면 그 중동의 오만이에요. 오만. 오만이란 나라를 간 거예요. 멀리도 가셨네요. 멀리도 간 거죠. 대학생 때? 아니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처음 간 휴가를 처음 왜 아니 처음 그 출장. 아 출장 해외 출장. 취재 출장이 취재 간 데가 중동의 오만이야. 오만. 근데 그때는 일반인들 해외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 못 나갈 때지. 여권 그 뭐 해외 여행 자유화된 게 88년도서부터예요. 88년, 89년 이 88 올림픽 전두환 대통령 때. 올림픽 이후에. 아, 예. 아, 맞아. 그전에 해외 여행 힘들었지.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 뭐 미얀마나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처럼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공사하러. 그 당시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진짜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 임금 반도 못 받았으면 반도 못 받으면서 그렇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든 외국인들을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얘기 좀 더 할게. 그 1981년도에 이제 중동에 오만을 갔는데 바레인에서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바레인에 바꿔 타가지고 카타르에 가서 이제 카타르에서 오만을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바레인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데 네. 그 잠깐 한 뭐 대여섯 시간 동안에 이제 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은 무슨 모텔 같은 데를 정해줘요. 네, 네. 가서 이제 쉬다가 오라고. 네, 네.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의 그 침대 옆에 탁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마한 소모품 그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리온 껌인가 오리온 껌 우리나라 오리온 껌 그 당시에 와 이게 수출이 된 거야. 아. 내가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야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이 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국산품을 전부 다 나쁜 걸로 했었거든. 예. 맞아요. 그러셨겠네. 딱 맞아요. 이게 보니까 껌이 있는 거야. 이제 껌 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쉬라 이거지. 뭐 비누 뭐 이런 다 의제인데 껌만 오리온 껌이 딱 있는 거야. 아 우리나라 그때 껌은 잘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그 청년 기자지. 어? 그러니까. 청년 기자 아마 27, 8살 딱 안 되는 청년 기자가 거기서 울었다니까. 이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느냐 말이야. 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요. 비행기 타고 이제 뭐 이렇게 스탑 오버 하는 거지. 예, 트랜스퍼 할 때 그게 전부 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사만 뭐 어디 그 취직해가지고 뭐 신동환이 건설해가지고 전부 노가다로 가는 거야. 노가다로. 네, 맞습니다. 노가다로. 이 노가다로. 예. 맞아요. 그때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리온 껌이 수출될 때에 그때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 맞습니다. 응? 예. 이게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게, 그러니까 북한과 비슷하게 된 게 1974년에요. 아, 네, 네, 네. 그 정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불과 박 대통령이 5년 후에 돌아가신 거야. 네. 그걸, 그럼 5년 후에. 그 전엔 대한민국이 세계 180개 UN 인정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40위야. 네. 북한은 100위 내지 90위야. 아.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네, 네, 네. 그걸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역전을 시키는데 그 역전을 뭘로 만들었냐.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거야, 거기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뭐 자동차, 아까 말한, 이대령이 말한 네, 네. 자동차 뭐 네. 쭉 이런. 네. 조선. 조선 뭐 이런 쭉 이런 지금 우리 말하는 그 뭐. 네. 어? 네.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소모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갔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때 박정희는 그런 이른바 중화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했고 네, 네. 그때 김일성은 네. 지 동상을 천국에다 심느냐고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야.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요.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는 자기들끼리의 살기 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는 서로 도와줘가지고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까워가지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미국하고 가까우면서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를 자꾸 부흥시켜 왔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에서 선택을 자유를 선택했느냐 그렇지. 또는 공산주의를 선택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에 같은 동반자로 누구를 택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100% 예. 우리는 미국을 선택했고 예. 미국과 일본 예. 예. 네, 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업자를 그냥 일반적인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자를 누구를 정하느냐 가정도 부부도 내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커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내 동반자가 안 좋으면은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 동반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체제의 변화, 체제의 문제잖아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채택한 거고 그쪽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채택한 거고. 그걸 지금 바꾸자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있죠. 얼마 전에 한다는 거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걸 바꾸자는 거야. 아니 바꾸자는 게 바꿨어요. 아, 다 바꿨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근데 그 러시아.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요. 아, 그거. 대통령이 이제 공산당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런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런 연설을. 그러니까 아주 푸틴이 이제는 공산당은 이제 못쓸 저 내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푸틴의 그 용기와 통찰력이 굉장한데. 아, 그 얘기인데. 예, 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오늘 아침에 그 푸틴이 오히려 지금 사회주의 그 종주국 그 소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좌파들이 잘 봐야 돼. 어, 대한민국 안에는 종국 세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 공산당 파산 선언을 한 거 아니야. 그럼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금 종북 좌파를 걱정하고 있다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푸틴은 네. 푸틴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네. 박정희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네. 사상과 행동을 자꾸 이렇게 롤 모델로 삼아 가지고 배우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네. 공산당을 지금 깨트려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산 이 사이비들이 짝퉁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지금 우리 토크하는 것에 대해서 제린 김님이 역시 믿고 보는 사람은 윤칼세님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 이야기 좀 해야 돼. 지금 뭐냐면 홍준표가 윤석열에 앞선다는 그런 이제 네, 그 지금 여론조사가 네,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네.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고 있다. 이번에 그리고 지금 선관위원회에서도 홍준표가 주장한 것과 거의 90% 비슷한 그 방식 여론조사 방식을 얘기했죠. 맞아요. 네. 홍준표는 뭐냐면 사지선다. 그렇지. 사지선다를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1대1로 물어보자. 그 1대1로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윤석열하고 또 다른, 유승민도 그렇죠. 아니,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갔고, 윤석열하고 원희룡이는, 1대1로. 1대1로 하나씩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역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 한번 선택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건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자,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심재동님은 만약에 찍을 사람이 없을 경우, 제3후보가 우파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우리 뭐, 제3후보를 심재동님이 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아, 제2의 박진희, 예, 예. 박진희 대통령이 나와 있죠. 아, 하여튼.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찍는다면. 찍는다면. 홍준표를 찍겠어요? 이야, 진짜. 아, 고민스럽네. 이거는 진짜 고민되는 문제인데. 오케이. 우리 이수님 대변인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아. 저는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믿고 저도, 있어요. 네. 우리 도공수님은?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반드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분이 나올 겁니다. 나와야 되고, 둘 중에 아무리 저거 고르라 해도 못 골라요. 아, 고를 수가 없어요. 아니,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정말 너무너무 나라가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했든 뭐를 했든 자기네들만의 사람이 나오는 거야. 보세요. 이점명이하고 이낙연이하고 분명히 경선할 때 부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4452비님은 7, 80년 전 얘기예요. 4452. 그런데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가 그냥 뭐 승복했다고 그걸 끝이야? 그냥 붙여.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만날 때 그 예. 종로에서 예. 그때 보니까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언론의 보도가 제대로 안 되냐 이거야. 아니 언론 보도는 둘째치고 엄청나게 반발했던 거.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지네들끼리 쑥싹쑥싹 해가지고 네가 해라 이거야 지금 국민들의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게 언론에도 너무 장난을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한 가지 문제지 완전히 네. 언론이 이재명으로 몰아가는 거야 여론을 완전히 오도라고 있는 거야 여론을 언론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언론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지들끼리 하는 거지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올바른 후보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 내놓고 지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호감이 다 60% 넘어요. 왜? 지금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뭐 유승민이 다 비호감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싫어하는 인물들이 다 나온 거야. 그 싫어하는데 찍으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선가게에서, 생선가게에서 썩은 생선만 내놓고 여기서 골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맞아. 완전 썩은 생선만. 네. 썩은 사과만. 좋은 거 먹겠다는데 썩은 것 뿐이 안 팔어. 옆집에 가도 마찬가지. 옆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다 썩은 거 팔아. 네. 그럼 지금 생선가게 두 군데에서 다 썩은 것만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내놓고. 아, 근데 선생님 그거 참 비유를 잘하시네. 그러니까 직접 잡아먹어야 된다니까. 그거 딱 떨어지는 비유네. 아, 그래서 이제 직접 잡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조원진은 왜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원진이 여기 뭐고. 좀 댓글에. 네. 댓글에. 저는 지금 보면 그래도 홍준표가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전부 정책들을 자꾸 내놓는데 홍준표가 로스쿨과 의전원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부활한다는 거죠. 예, 사실을 부활시키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지 자제들이 전부 다 로스쿨 들어가서 그냥 그 판사 검사되고 또 저기 의사 만들고 이제 이런 제도 없애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홍준표가 지금 그 표가 지금 나오고 이런 것은 완전히 좌파들의 그 역선택이지 결코 이것이 제대로 된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그나마 뭐 저기 뭐야 저기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상대하기가 쉬우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일단은 역선택을 해놓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나중에 붙어서 반드시 지들은 지금 이재명을 이제 시키려고 네, 이렇게 그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보세요.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지금 텁을 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 여론조사가. 근데 윤석열이 표가 확 깎아먹은 게 언제입니까? 확 깎아먹은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요거 네. 하고 나서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홍준표가 확 올라갔다. 지금 이 대깨문들이 양쪽에 지지자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마음에 들면은 이쪽으로 좀 몰리고, 지네들한테 좀 기분 나쁘면은 이쪽으로 몰려버려. 그게 이제 홍준표하고 유승민. 예. 어, 그쪽? 이쪽 홍준표? 네. 아, 이거 홍준표로 가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깨문들이 지지자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래가지고 대선 나가면은, 얘네들이 그 찍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다 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선거해봐야 100패입니다. 현 상황에서 100패예요. 자. 스님이 보시기에 이번 경선에서 예. 윤석열이가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이번 경선 그러니까 또 경선에서 아, 그렇지 경선에서는 윤석열이를 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윤석열이 된다 예.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야 대선에서 윤석열을 완전히 깨버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홍준표도 만만치 않아요. 홍준표도 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많아. 어. 그런데 홍준표가 갖고 있는 약점보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약점이 더 크다 말이에요. 파괴력이.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더 많아. 그래야 이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올려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을 때 그냥 쳐버리면은 그냥. 그래서 뭐죠? 지금 야당 지도부가 하는 게 야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건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백패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네. 게임이지.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을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지게끔 그러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저 민주당은 정해졌고 이재명이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윤석열이 됐다. 네. 그럼 두 사람 다 치명적인 뭐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네. 이게 결국 저끼리 싸우다 그냥 예. 아, 그럴 수 있죠. 나랑 싸워. 예. 둘 다 무너지고. 제3의 그러니까. 후보가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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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예요. 여당도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하게 후보로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다 모든 거 다 던지고 대선까지 가가지고 떨어져 버리면은 쳐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어제 오늘 청와대에 이제 이재명이 들어갔잖아요. 예예 예. 들어갔죠. 근데 그 문재인의 표정이 아주 묘하더라고. 이재명이 되면 자기 죽은 거. 아, 나 몰라 못 봤는데. 아, 아주 묘한 거야. 초도식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이 어때 야릇해요? 아, 이 그 문재인이가 여배우거든. 어떤 표정을 짓냐면 이재명한테 선뜻. 선뜻 아주 그 영어로 말 enthusiastic하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절대 그걸 보여줘 화면에 보면 막 이런 사람 아 문재인 여우거든 아주 문재인 여우거든 맞아요 나는 문재인은 누구냐 그러면 난 동물에 비하면 난 여우로 보거든 아 그래요 맞아요 문재인은 여우예요 저게 뭐 이렇게 뭐 이 인상이 뭐 저 어떤 그 개 같은 그런 인상이지만 문재인만큼 교활한 인물이 없어. 아 그럼요. 저거는 저는 근데 이게 괜찮은가 모르겠네. 자꾸 난 저걸 문재인은 저 뭐 이렇게 존칭을 안 써요. 저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건 아닌데 뭐. 예. 근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은 문재인이 왜 레임덕이 없습니까? 레임덕 없어요 지금. 왜? 패거리들이 지금 바지 사장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바지 사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지 사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거 모든 이득은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쨌건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네. 이제 문재명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이제 틀림없는데. 예. 틀림없는데 문재인이가 이재명이한테 발을 완전히 갖다 댄 게 아니야. 어정쩡한 그래. 어정쩡한 거 내가 볼 때는. 예. 그건 틀림없을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저 뭐냐면은 그 5.18 민족 민주 열사묘 그 입구에 왜 전두환 비석이 있잖아요. 네. 그걸 문재인이가 이제 밟고 문재인도 밟고 갔거든. 아, 예. 당대표 때. 예, 예. 그냥 밟고 그냥 지나고. 그걸 그냥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야. 예. 안 밟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도 보면은 이재명을 만나주긴 만나줘. 근데 이재명이가 저게 완전히 시한폭탄이야. 그 저게 그대로 안 터지고 갈 수도 있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만나주는데 아주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 우리는 대통령 표정, 우리는 문재인 표정을 볼 줄 알거든. 예.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얼굴이거든. 그렇지.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재인이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꺼리는 인물이 쩐맹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쩐맹이는 틀림없이 잡아넣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의 여지가 있는데 쩐맹이는 여지도 없어요. 저건 분명히 잡아넣어. 그런데 지금 패거리들이 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도 거기 따라가긴 하지만은 가장 싫은 거예요. 그게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쩐명이가 되는 것을 문재인이가 가장 싫어하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문재인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지. 네. 제가 어제 어디 그 좀 그 조직 명칭을 제가 밝히긴 좀 그랬는데 모 보수 단체 토론회에 네. 참가했거든요. 꽤 많은 분이 한 30여 명 네. 그리고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그래 이거 지금 저 분석을 하는데 딱 대별돼요. 무조건 국민의힘 정권이 하려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아니면 또 유승민이가 되든 무조건 그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정규교직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규교직 하는데 꼭 그 사람을 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해야 정규교직 된다는 거는 잘못 생각한 거다. 분명히 제3의 인물이 있다. 그래서 야권 후보가 제3의 인물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단일화 되면은 네. 그 사람이 예를 뭐 제2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특히 전통 보수층에서 그분을 좋아한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을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40%는 국민의힘 무조건 60%는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 떠 있지. 떠 있는 거야. 왜? 마음이 안 가는데 억지로 왜 그 자꾸 그래. 그러니까 썩은 고기 먹으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은 국진당이 깨버려야 돼요. 깨야 돼. 이 틀 안에서 못 벗어나요. 네. 네, 이번에 저기 이제 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사퇴했잖아요. 네. 사퇴하는데 마지막으로 결재한 게 또 이게 굉장히 지금 또 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음흠. 일산대교가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를 무료 통행으로 결재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당사자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서로서로 어느 정도 양보해가면서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완전히 손해봤다고 이제 법정 대응을 하고 나서겠다고. 하여간 이게 이재명은 어디 가나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서 지들 지 멋대로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고. 대변인님이 이런 사람이 절대 그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대변인님. 국민연금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하겠다. 네. 그렇죠. 오. 대변인님이 굉장히 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네. 아. 이거는요 자기가 힘이 있는 공권력이 있으니까 국민들 재산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뜻이에요. 국민들 주권이나 재산권 인정 안 하고 지 멋대로 다 하는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 제가 이제 그 가끔 가다 써먹는 말인데,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달레반 정권들은 점맹이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그 힘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국민들 거를 뺏는다는 게, 약탈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점맹이가 점맹이가 조폭, 예. 조폭들이 하는 행동이죠. 점맹이가 그 선두주자인 거고,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인데, 국민의 자유, 주권인데, 네. 그걸 지 마음대로 지가 힘 있다고 뺏는다, 마음대로 네. 지금. 그걸 좌지우지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이 참, 뭐, 얘기를 들어보면, 불우한 시절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 불우하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뭐, 그때 다 어려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어떤 이렇게 성공한 이런 지위에 있으면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짓밟아 버리고 멋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고 이거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으로 성장을 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정말. 지금 우리 이순인 대변인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자기 말대로 주장대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럼요.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야.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두환 잘했다고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써 올렸잖아 지금. 이 성공한 나라인데,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거거든. 계급혁명을. 무슨 얘기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야말로 흑인 아프리카계잖아요.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를 한 번도 증오하지 않았어.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미국은 위대하다고 입만 열면 주장을 했거든. 근데 대한민국 좌파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김대중 자서들에 보면 저희 코펜 자서들에 보면 이승만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좌파의 성경이야. 바이블이 뭐냐면 이승만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말할 필요 없는 거다. 뭐 전두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태우 씨 숨졌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좌파들이 미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그 아주 공산당들의 그 경전이에요, 그게. 아니, 저는 네. 그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점명이가 그렇게 어렵게 컸어도, 그렇게 도지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출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였어요. 80% 이상은 다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어렵게 살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위치에 오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것을 원망을 해가지고 그렇지.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한다고요. 이렇게 커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바리로 살아와서
근데 그런 사람이 됐는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돼. 그겁니다, 지금. 절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저, 우리가 막아야 돼,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 양반과 반상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법이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반상이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완전히 뒤바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윗대나 이런 것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나하고 안 맞는 걸 깨서 없애야 될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그냥 게으르게 똑때려가지고 그렇지. 앙심만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좋은 얘기야. 앙심. 그게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란 거예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면요. 그렇지. 자기 이익만 빼먹고 조직 완전 망가뜨린 사람들. 그게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심만 가지.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점명이가 그 막 그 성남시장 할 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25명이었다. 25명. 예. 그러면서 걱정한 것이 저게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정신병원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정신병원을 다 했어. 전부 정신들이 없어요. 중국산 미세먼지에 뭐 이 뇌세포 죽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도 참 청년이었고 네. 그런데 세월이 어느덧 흘렀고요. 또 오늘 또 노태우 대통령께서 영면하신 날이 됐고 상당히 참 울적하고 허전한 날이었는데 우리 그래서 참 이렇게 다들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심재동님, 이대변인, 우리 도공수님 모셔가지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허심탄회하게 했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로 의미 있는 토크였던 것 같고요. 확신합니다. 참 윤카세 TV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박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가 완전히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당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랬던 부분이 오늘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이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공산당을 굉장히 멀리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인정 안 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 아니 근데 혁명 공약에 첫째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그 얼마나 공산당은 그냥 안 돼. 안 된다는 근데 이게 완전히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그 교과서로 삼지 않으면 아 그럼요 바로 오늘의 국민의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국민의 힘이 돼버립니다. 네. 여러분 다음 제가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할게요. 예. 한 가지 없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잖아요. 광화문에 엄청 높이 세워야 돼.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네. 오늘 벌써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도 자꾸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예. 일단 한 사람씩 해도 한 시간 반씩인데 지금 세 사람인데 네 시간 다섯 시간은 해야지. 오늘 아주 재밌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그리고 우리가 자국전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 구치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무려 4년 7개월 만으로 잘해야겠다. 참 감옥에 계시는 그 서울 구치소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 그리고 1인 릴레이 연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걸 오늘 아침에 소개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 우파는 결코 주
죽은 것이 아니다. 네. 네. 단지 패배했을 뿐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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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절대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아, 그럼요. 예. 그야말로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하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토크가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꺼진 거 확실합니까? 아니, 안 꺼졌고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다 들어갑니다. 참, 이걸 내